알고 지낸 지 5년이 넘었는데. 5년? 야, 우리가 벌써 5년이 됐어. 5년이 넘었는데. 근데 형, 근데 우리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면 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늙진 않는 것 같아. 아, 그래, 안 늙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옛날에 그 맘스에서. 도둑방송 할 때. 도둑방송. 멍서 깔고. 아, 그렇지. 그거 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아, 그때 배경이 돗자리였는데? 그쵸, 돗자리였죠. 대제, 대나무 자리. 아, 그랬던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박상민 씨. 아, 전 그리고. 난 대표야, 이제!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천수를 봐! 돌아온 엉클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야, 이. 우리 둘이 뭉친 게 몇 년 만이야? 거의 사실상 1년 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방송 같이 시작. 그렇죠. 네, 2019년에 네. 한 여름 정도에 한번 봤다가 아, 그쵸.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2020년 또 3월. 그렇죠. 거의 3월이 다가오는 2월에 네.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술 먹고 이런 걸로는 자주 만났어요. 그렇죠. 뭐 보부상이 뭐 해체한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자꾸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저희 보부상은 네. 정확하게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치. 만난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저의 이익을 위해서 아, 또 저의 베네핏을 위해서 꼭 부탁을 했어요. 사실 한 2개월 전부터 부탁을 계속 했는데 아, 요즘 너무 바빠요. 연애하랴, 사업하랴. 근데 그건 얘기하지 마. 어떤 상품이죠? 일단 저희가 6개월 네. 이제 사실 7개월 동안 네. 정말 장고의 노력을 끝에 해서 근데 했어요. 그 내가 이 과정을 내가 옆에서 다 봤지만 네. 제작에 딱 들어간 그 과정이 6개월인 거지 그 전부터 기획 단계까지는 그쵸. 거의 1년 넘는 거잖아. 사실 1년 넘죠. 그렇죠. 특허 작업이나 그쵸, 그런 그쵸. 공정, 공장을 네. 알아보는 그런 단계는 거의 한 3년 걸렸어요. 아, 총 3년 그런 걸린 거네. 3년. 네, 거의 3년 정도 걸린 제품이고요. 바로 에어프레임 통통 베개라는 제품을 한번 우리 또 찬솔 아빠랑 같이 리뷰하고 싶어서 통통 베개. 네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굉장히 웃기다. 네. 뭐야 뭐 베개 이름이 왜 통통이 뭐야? 그래서 막 통통 튀고 통통 튄다 그런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통할 통! 공기가 통하는 베개다라고 해서 통통 베개라고 저희 대표님께서 작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실 오자마자 일단 뒤에 준비되어 있는 침대에서 뭐 경쟁사 제품들 네. 간호다 제품, 템퍼 제품 이런 예. 것들하고 다 비교해서 누워봤는데 국내에서 지금 원탑을 달리고 있는 게 간호다잖아요. 그렇죠. 간호다가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의 어떤 이런 라텍스 베개로 이제 유명했었고 메모리폼 베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제 템퍼 네, 템퍼 네, 템퍼 거 제가 지금 둘 다 비교를 해봤는데 간호다는 조금 말랑말랑해 그쵸? 굉장히 네. 그리고 템퍼 거는 굉장히 좀 약간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 통통베개는 딱 그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해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 들었는데 이 베개 안에 이거 보시면 이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전형적인 그냥 그 우리 뭐야 시중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라텍스 베개인데 이 메모리폼 베개. 메모리폼 베개인데 이 베개 안에 요런 아주 독특한 에어프레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에어프레임이 왜 들어갔는지 엉클 재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네. 메모리폼은 사실 몰드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한번 그 주형에 짜가지고 덮고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장형 그런 그렇죠. 베개인데 저희 베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3단계 그 어떤 전세에 가도 설계에도 없는 3단계 공정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폼을 주물을 짜고 거기 위에 이걸 넣고 또 다시 닫는 또 짜고. 근데 이거를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정이 3번 들어갔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베개 겉피, 외피를 다 벗겨낸 상황이고요. 이쪽 구멍이 좀 나와 있는 게 이어홀. 이게 옆으로 자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이 구멍이 총 위쪽으로 15개, 가운데 5개. 이런 거 다 통기 구멍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통통, 통할 통차 써서, 여러분 통기성을 위해서 확보했고요. 이쪽 라인에 그치. 이 에어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도 갔어도 굉장히 신박한 베개였는데 이것만 해도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허브 스틱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허브 테라피 하시라고 바로 캐모마일 그리고 이거는 바로 허브의 여왕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이거를 이제 이 구멍 이 구멍에다가 이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통기성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 허브 스틱에서 허브 향이 나면서 자는 내내 허브 테라피 수면 내내 허브 테라피가 또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한 베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 과정을 많이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했는데 요 에어프레임 덕분에 정말 이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요 메모리 네. 폼에 비하면 약간 조금 더 단단해 소재. 그렇죠. 왜냐면 그래가지고 요거 여러분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베고 눕잖아요.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이 프레임이 좀 더 이 경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쳐줘요. 그렇죠. 당연한 거 잘 집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게 아까 써보니까 그 내가 그 중간 같은 느낌이라는 게 그거야. 스펀지 느낌은 가누다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네네. 이 메모리 폼 느낌은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경추를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 그 확실하게 잡아주는 텐션이라고 하죠. 예, 텐션이 맞아. 딱 잡아줘서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알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료 반품이 무료 반품. 가능하냐 보부상만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일주일간 기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죠. 좋은 물건을 써보는 고객분들이 그렇죠. 있어야만이 좋은 제품, 좋은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누다라든가 템퍼라든가 이런 좀 메모리폼 베개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우리 통통 베개 한번 구입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무조건 무료 반품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이거 지금 납품 들어간다고요? 오늘 방송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방송 있기 전에 네. 성남FC에서 협찬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4월에 SBS CNBC 성공의 정석 꾼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비싼 베개 저거 그냥 네.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가격 비싸게 잡으면 비싼 베개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맞는 역사와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베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부상 815에서 많은 체험 그리고 이어서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엉클 재성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우리 통통베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으로 또 재미난 제품으로 그리고 또는 우리 통통베개 어떤 이벤트 행사 아 그럼 공동구매 뭐 이런 걸로 또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좋은 베개 좋은 원료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하라는 방송이라기보다는 꼭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렇죠. 하는 그런 방송을 알아주시고요. 저희 동현TTP 에어프레임 통통베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리뷰 방송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